네, 명장면이. 풍문으로 들었음에서 제가 이렇게 감정을 많이 억제하는 캐릭터였어가지고 그 유준상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꾹 누르고 아무 표정 안 짓다가 제가 그만둔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빼먹을 건 다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유준상이 딱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동안 여기서 얻을 건 대강 얻었어요. 이게 다음 메인 동영상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 했습니다. 아 근데 내가 차가운 역할을 유준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. 근데 공연할 때는 아 연극이요? 네, 네 남자 세 명 동시에 사귀고 막 후리고 이런 스타일. 후리고. 그런 스타일 많이. 후리하니까. 네 했었어요. 근데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좀 차분한 역할을 많이. 네. 연기 전공하신 거예요? 아니요 저는 중어중문학과. 중어중문학과. 준 땀 오잖아 막 땀 도와. 우리 엄마 나는 진땀 오잖아. 지켜볼게. 말이 안 되는 거야. 말 되는 거예요. 진 땅에는 장화, 마른 땅에는 운동화. 그러니까. 진 땅 오잖아 막 땀 도와. 죄송합니다. 중국어 잘하신다고 들었어요. 아 중국어. 대한민국. 그래 중국어. 어. 자, 전 말 걸어보세요 형. 이덴디. 이덴디 엄마. 怎么学呢？啊，一点点。那学的。自己学吗？独学。나도 되게 똑같겠다. 역시 약간 톤이 확실히 자연스러워. 영어 저기 중국 자주 가요, 연태. 이 영어는 관광객 영어예요. 관광하다가 연태. 연태 애인이 없어요. 무슨 얘기 하는 거야?